이남이죠. 이남은 숫자를 문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남 해서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이름 붙일 때는 컬러 해서 뭐라 할까요? 블루 그리고 또 그린 그리고 레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컬러라고 하는 이남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쓰는 방식은 그냥 할당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밑에다가 어떤 뭐 컬러 1으로 할게요. 컬러 1 혹은 그냥 컬러 1 이걸 컬러 점 하면은 이 보면 선택 가능한 옵션이 하나 둘 세 개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 중에서 뭐 하나인가 선택하게 되면 그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컨솔 로그에서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1 이쪽이죠. 컬러 1에 뭐가 있는지 컨솔 로그를 시키면 되겠죠. 로그로스트 들어서 컴파일 안 했네. 터미널에서 TSC 컴파일 한 다음에 로그로스트 들어서 보면은 1이 나와 있죠. 이 티처는 위에 제가 만들어 놨던 그 컨솔 여기서 놓은 거네요. 그렇죠? 컬러 1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0, 1, 2 인덱스 번호 그대로 붙일되는 거죠. 그래서 그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2라고 하는 숫자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그러면은 컬러 1 그죠? 컬러 1이 그린을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10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레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컬러에서 컨솔 로그에서 컬러 1이 이렇다 그러면은 컬러 점 레드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컨솔 로그 해보면은 볼까요? 11이 나왔죠. 그러니까 0, 10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어져서 11, 12, 13 되는 거죠. 블루는 여전히 0입니다. 그렇죠? 블루는 0이 나옵니다. 이게 이남인데 이남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이렇는데 실제 이남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우리가 실제 코닉 예제를 보면서 어떤 효용을 가지는지 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념은 이렇다는 거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